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확장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스케일 아웃 했을 때, 어떻게 PHP 쪽에서 코드가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의 컴퓨터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케일 아웃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자, 우선 제가 만든 코드를 보면, 자, rds.php가 있고 rds_receiver.php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파일 열어볼게요. rds_receiver.php. 자, 위에는 rds_receiver.php, 밑에는 rds.php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rds_receiver는 전송한 데이터를 insert 시켜주는, 다시 말해서 수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쓰기 작업이고, 쓰기 작업은 마스터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이전에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에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IDS Scale Up and Out의 동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자, instances로 가서 여기에서 ids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ids가 그냥 master이고, 그리고 밑에 ids-read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리플리케이션을 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쓰기와 관련된 작업은 이쪽에 있는 ids라는 인스턴스에 들어가고, 읽기와 관련된 작업은 read1이라고 하는 요 인스턴스에게 커넥션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쓰기와 관련된 부분은 얘니까 여기에 있는 요 주소를 카피해서 마스터로 쓰기와 관련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읽기와 관련된 작업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카피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읽기와 관련된 작업을 우리가 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ids.php로 왔고요. hello ids2 ids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서버로 데이터가 ids2라는 데이터가 전송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됐습니다. 즉, 제가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받은 ids_receiver.php 파일에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장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리드 페이지로 왔을 때 ids.php로 왔을 때는 이 내부적으로 그 리플리케이션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슬레이브로 동기화,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사용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receiver.php와 아래쪽에 있는 rds.php는 코드상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저것은 좋은 게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버전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커넥션에 대한 부분 있죠? 이 위쪽에 있는 IDS Thunderbolt Receiver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커넥션은 데이터를 쓰기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스턴스죠. 즉 마스터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con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와 관련된 커넥션이라는 뜻에서 write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커넥션에 해당되는 것들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겠죠?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include db.php를 통해서 아직 만들지 않은 db.php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db.php는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write라고 하는 저 변수를 이 ids_receiver.php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콘도 얘는 이제 지금 리드, 읽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리드 이렇게 자 이것도 리드 이렇게 읽기와 관련된 부분은 read라는 이름의 커넥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커넥션 코드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걔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db.php를 include하고 있는 ids_receiver.php와 ids.php 모두 이 커넥션에 대한 코드를 db.php라는 독립된 파일로 빼놓은 상태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이름의 커넥션을, 어떤 변수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들은 read라는 변수를 쓰고 있다면 read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커넥션인 slave으로 갈 것이고 write라는 변수를 쓰고 있다면 write가 가리키고 있는 커넥션인 master 쪽으로 쓰기 작업을 전송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시키면 훨씬 더 명료하게 어떠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제가 ids.php에서 include를 안 했어요. 자, db.php 자, 이렇게 해서 include를 하고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제목에 hello ids4 그리고 본문은 땡땡땡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ids4가 화면에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하나의 그 PHP 안에서 자 하나의 PHP 안에서 read와 write를 동시에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는 실습은 아니고 저도 그냥 파일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ids boss2.php 그리고 include db.php 뭐 이렇게 해서 db를 가져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MySQL i query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이면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는 수정이죠. 수정은 여기 보면 write라는 변수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write를 첫 번째 인자로 주고 여기에 업데이트 관련된 코드 또는 insert 관련된 코드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회를 하는 읽기와 관련된 작업이 있다면 mysqli_query 여기에는 read가 오겠죠. 그리고 select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MySQL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이 변수를 항상 끌고 다니는 게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이 쿼리를 날리고 전송된 쿼리를 가져오고 바로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업데이트 문을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커넥션 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가지 함수들의 인자로 전달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PHP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read replica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read와 write와 관련된 것을 구분해 놓고 코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read와 write를 분리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두 개의 접속을 따로따로 만드셔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하나라고 할지라도 read와 write를 별도로 구분해서 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 아웃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